세션에서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찾아 올바르게 쓰세요. 변별하게 하는 의문을 가진 단어들의 쌍. 김 학우님 5점, 김용민 학우님 4점. 예, 저 지금 제가 건축 중이라 예, 공사 끝나고 와서 그냥 씻고 이제 밥 대충 먹고 바로 들어왔는데 예,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지한 씨 대답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? 못 가요. 못 가요. 그래요. 맞아요.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맞아요. 네. 하지 않는다가 힌트이기 때문에. 그죠? 네.